잠깐만요. 영신이 형 못하겠어. 이거 안 돼요. 화장 너무 얇지 않아요? 알고 화장 되게 얇고. 허벅지 실을 먹는 걸까? 키 크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힘이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렇지. 단체가. 갑자기? 갑자기 스컷 들어간다고? 제가 안 해할게요. 센터에 명예가 걸려있습니다. 무서워.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자 둘이서. 네 알겠습니다. 자 준비. 자 준비. 선생님들 의자 잡으세요. 여유 여유. 아 여유? 그럼. 시작! 왜 힘을 안 줘요? 줬어요. 줬어요? 네. 우와! 그만! 우와! 그만! 우와! 그만! 아... 아니, 아니요, 근데... 아 근데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았어요. 생각보다 되게 약했어. 그렇게까지 느껴졌어요? 네. 자신 있어요? 저요? 저는 근데 의자가 부서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의자가 왜 부서져요? 제가 하체 힘이 괜찮은 편이거든요. 준비. 잠시만요. 가까이 와요, 이렇게. 부담스럽게. 준비, 시작. 대원. 나! 나! 대원. 나! 너무 실망이에요. 아, 그렇죠. 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수 한 명을 초빙을 했어요. 오. 전 로드 FC 벤턴급, 패더급 두 체급 챔피언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팀 짜고 우리 시합하는 겁니까? 김민경 씨랑 뭐 싸워요? 싸워요? 아, 근데 저희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? 아,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?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어. 말씀을. 그러네요. 저희 프로그램은 안전한 스포츠를 건강하게 하자. 우와. 우와.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? 오늘은 이제 로우킥, 미들킥, 하이킥, 옆으로 차는 킥 위주로 해볼 겁니다. 킥 좋아합니다. 하체 자신 있거든요. 아유, 정말 둘 다. 오늘 많이 할 수 있죠? 오늘요?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. 자신 있습니다, 제가. 여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하고. 얼마? 오케이. 제가 킥을 막아주는 연습을 할 건데. 아, 막아야 돼요? 손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것도 있고 잡아주는 것도 있고 옆으로 막아주는 게 있고. 아프지 않아요? 보통 막을 때는 무릎 아랫뼈로 막아요. 차는 사람들은 발목 윗뼈로 차고 두꺼운 뼈로 막는 거야. 나는 차는 사람이 조금 더 아프죠? 차보세요. 아프지 않아요? 그 다리부터 찼잖아요. 아. 네, 차세요. 이렇게 이걸로 가볍게 워밍업을 해볼 거예요.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골반을 열어주면서 무릎을 옆으로 오케이. 다시 하나 반대, 둘, 셋, 넷. 이거 아니에요? 오, 맞아요. 호영 할 때 하나, 둘, 셋. 몸풀기로는 저희는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가볍게 보여줄게요. 네? 뭐 이 발로 찰 수도 있고 아니면 발을 바꿔서 아까처럼 얘기했듯이. 옳지. 잠깐만. 비키세요. 들어오십시오. 아, 네네네. 그, 완벽하죠. 손 봐봐. 손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? 내가 하이킥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. 괜히 챔피언이 아니었어. 그렇죠. 아, 구정으로 가야 되나? 민경 씨도 한번 해볼 건데 김원근 코치님이랑 10번 차는 것 중에 몇 번 막느냐. 조심히 어떻게 탈지 모르니까. 네, 좋습니다. 시작. 오! 오, 진짜. 근데 이빨밖에 못 차요. 이빨 못 차요. 맞추기만 하면 돼, 그냥. 이발 못 찬다고 해서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한 대 맞췄어.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아요. 두 대 맞추셨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민첩하셔. 스텝이 좋으시네. 나도 좀 놀랬어. 농담하는 게 아니야. 집중할게요. 나 진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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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? 네. 두 대 남았습니다. 조금 높게 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높게요? 네. 하이킥으로. 몰라. 하이킥 하는 거. 이건 뭐예요? 빨리 준비해요. 아파. 제가 다 아파요. 뭘 찍어요, 무릎으로. 네 번 맞췄습니다. 네 번? 네. 아, 막아야 되는구나. 시작. 빨라. 아, 막기 싫으니까. 아, 진짜. 아, 아!
아, 손 나갈 뻔했는데. 아니, 여기 한테. 진짜 몇 번 했죠? 두 번. 진짜 얄밉다. 빡 때릴 거야. 빨리 하세요. 오, 망했어. 네. 8번 중에 3번. 한 대도 못 맞추면 지는 거야. 저기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오. 오, 막았어. 내가 이겼잖아. 딱밤. 아, 딱밤 내기였어요? 아까 죽방으로 하신다고. 아... 반응 속도가 진짜 좋으세요. 근데 이걸 다리를 못 보겠어. 다리를 본 순간 내가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 눈을 보면서 약간 밑을 보게 되는 것 같아. 오. 오, 이거 완전 대박이다. 위에서 펀치가 나올지 아래에서 킥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. 이 사람 시선을 보되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. 아, 맞아요?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다리만 봐요. 격투기 하셨었어요? 아니요. 오! 하고 난 거야, 이거는. 우와, 대박. 원근이는 이렇게 다리를 한 곡씩 하신 거 맞으세요? 자,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본격적으로 이제 킥을 네. 차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. 올라가는 탄력을 이용해 준다 그랬어요. 발 뒤꿈치를 들면서 앞꿈치로 이제 자연스럽게 툭 돌려줍니다. 회전력이 있네. 어떤 식으로 차는지 한번 보세요. 저부터요? 아, 어? 잠시만요. 엄청 풀고 오시겠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후후, 후후. 다시. 다시. 맞췄을 때 엉덩이, 대퇴, 이 후면에서 힘이 나와주는 거예요. 어렵다. 약간 밀어준다 느낌으로 차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여주세요. 난 간장님 아니요, 킥이... 아니요, 아니요. 왜? 아니, 간장님 킥이 나는 너무 시원하고 좋거든. 우와, 우와 멋있어. 다시 한 번 더 봐도 가주시겠어요? 네, 보고 싶어가지고. 또 보고 싶어가지고. 어이, 볼 줄 모르는 내가 봐도 저 킥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시원하고 되게 예뻐. 달랐나? 코치님은 시끄러워. 멋없고. 이제 왼발. 왼발도 돼요? 이게 발 바꿔서. 이거. 어, 진짜로? 보실게요, 그러면. 아, 왼발이요? 네. 왼발 봐야지. 우와. 오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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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가 아파가지고. 아, 귀가 아파서. 아유, 흔들려, 흔들려. 와, 이렇게 하고 싶다. 하실 수 있어요, 제가 봤을 때는. 아. 이기수도 한번 차보는 연습을 할게요. 보시는 것 같아요. 왜요? 제가 잡는 거예요? 자세를 봐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천천히 후. 파워는 조금씩 올려볼게요. 몸을 더 돌리면서. 오케이. 안 아팠잖아. 아프죠. 힘을 안 줬는데?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? 달라가지.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. 오. 오. 좋다. 오. 밀어요. 딱 끊지 말고. 미경 씨가 하는 거는 이렇게 세게 들어오죠? 응. 앞으로 해서. 밀어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. 그렇지. 킥이 좋아지셨어, 갑자기. 아, 그래요? 네. 더 세지겠네요. 아, 선생님이 이렇게, 이렇게 차라 그랬죠. 다른데요? 아, 진짜요? 네, 훨씬요. 셋. 네. 앞으로, 바로 앞으로 올리는 거지? 네. 오케이. 그리고? 어, 지금이 제일 좋았고, 조금 더. 더 끝까지 돌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. 약간 이제 느낌이 여길 때리지 말고 저를 때리는 생각하시면 돼요. 응. 와! 오, 그렇지, 그렇지. 큰일 났다. 아, 네. 조금 더. 이따 1반세 더 해야지. 반세 사실 너무 좋아서. 어, 진짜로? 저 날 때린다, 저쪽. 오케이. 아, 네. 아, 다른 것 같아. 허리가 쭉쭉 더 들어가네. 이제 이쯤 하면 될 것 같은데요, 아닌가요? 반대발 연습해야지. 아, 맞다. 왼발 해야 되는구나. 네. 아, 왼발은 약해, 내가. 왼발이 안 돼. 아, 네. 오, 세. 밀어주는 거야, 마지막에. 오, 그쵸. 시선이 이게 가니까 달라진다. 여기가 더 아파요? 나 한 번만 받아볼게, 어떤지. 오, 더 좋은 거네요? 이번에 새 거 산 거예요. 몰랐어요, 이거 있는 거? 왜 그러셨어요, 저한테? 코치님 보고 찰게요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
오, 지금 될 것 같다. 원근이를 싫어하나 봐. 지방엔 비세요. 어때요, 지금 느낌이? 어떤 폭으로 가야 될지 알겠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훨씬 제 회전력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커진다는 게 느껴져요. 킥복싱에서는 세게 차야 돼요, 쓰러뜨리려면. 상대를 파워 세기를 한번 우리 해볼 거예요. 할 수 있어요? 근데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.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선을 그어놓고 얼마나 밀려나느냐. 오, 영식이 형. 근데 영식이 형이 원래 얄쌍해 보이지만 체력이 되게 좋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예상 순위가. 네, 몇이에요? 지금 2등 정도로 할 것 같아요. 제 뒤에만 오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날봐. 그쵸, 이거 하고 그거 다 봐보면 된 것 같은데 이제. 관장님 한번 해봐요, 그래도. 제가요? 진짜 세게 해야 돼, 그래야지. 세게 합니다, 그러면. 좀 이따가 할 거니까. 잠깐만요, 영식이 형 못하겠어. 이거 안 돼요. 최대한 버텨. 최대한 버텼다니까. 진짜요? 패딩까지 입고 오셨네. 조금이라도 쿠션을 더 해주려고. 발끝까지 모아주고 다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. 떨린다, 이거. 권 미들이었거든요, 권 미들. 5번 3라운드 동안 미들킥을 58번을 쳤어요. 우와, 대박이다. 근데 졌어. 갑니다. 스탑! 측정, 측정. 측정, 측정. 잘 받으시네. 잘 받으시네. 영식이 형! 오바였네! 괜찮아, 괜찮아. 약간 이거 도움 닦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로드 FC 벤텀급, 패더급 두 체급 챔피언. 전 여기서 지금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네, 가겠습니다. 가게가 있으니까 지금. 그럼요, 보여드려야죠. 공수에 이기는 거 아니야? 80cm. 졌죠? 졌죠. 망했다. 저기 그 기준점이 명확하셔. 저 어렸을 때 킥 잘 쳤잖아요. 어렸을 때 별명도 있잖아요. 뭐예요? 경이로운 오른발. 경이로운. 진짜로? 이게 안경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. 110cm. 광장님 똑같네. 나 꼴찌야? 하셨었어요? 아니요. 우와, 대박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잘했어. 제일 많이 나왔어. 97cm. 나 이겼어! 나 이겼어! 그럼 세영 창피하지 말고. 괜히 왔다 오늘.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, 사실 내가.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. 넘어졌다는 거는 100%의 체중을 실렸다. 네,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그래. 오늘 킥 끝입니까? 네, 오늘 킥은 여기서 끝. 왜요? 왜? 영식이 형한테 이 맛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. 네, 네. 아까처럼 거의 날르셔서. 한숨 같이 쉬셨어요. 가요?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. 천천히 해봤으니까. 응? 여기 친다는 느낌. 응? 기쁘다! 밥 먹자! 오늘 뭐야? 김치찌개 좋아하세요? 너무 좋아하죠. 진짜?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? 한 것 중에서? 킥복싱을 제일 신나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로 편안하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. 저도 먹을까요? 아니에요? 맛있네? 생선도 많이 먹고. 다음 주에 그럼 뭘 배워요, 쟤요? 지금 했던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응용해서. 어렵겠네, 다음 주. 저 내일 다음 주 쉴까요? 저도. 원근쌤 쉬시고 제가 들어갈게요. 그래도 되겠고요. 저는 외진 싫어해요. 터스. 저는 구이동을 지켜야 되겠어요. 아니, 근데 너무 이게 확 벌리면. 아니,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해요. 웃겨 보였어요. 그래요? 준비, 시작. 약해, 인간아.